20년 전 이스라엘 유대인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생명을 구한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수장 신하르. 당시 신하르는 유일하게 이스라엘 의사와 교도소 뒤편에서 만나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때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기구한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26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야 시나르와 그의 목숨을 구했던 이스라엘인 의사 유발 비튼의 얄궂은 사연을 조명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치과의사인 비튼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20년 전 시나르가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저희 전화번호까지 물어봤다고 밝혔는데요. 비튼과 시나르 두 사람에게 숨겨진 사연은 이렇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비트는 2004년 당시 의대를 졸업하고 이스라엘 남부 베르쉐바 교도소 의무실에서 8년간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시나르는 이때 청년이었는데 이스라엘에 협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한 혐의로 1989년부터 해당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비트는 시나르는 당시 기도하기 위해 일어섰다가 쓰러지고는 했다며 의식이 들락날락하는 것 같았다. 가장 뚜렷한 징후는 시나르가 목 뒤쪽에 통증을 호소한 것이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문제의 그날 비트는 의무실에서 혼수 상태로 실려온 시나르를 보며 다른 의료진과 함께 뇌에 문제가 있다라는 진단을 내렸는데요. 이후 시나르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고 응급수술을 집도해 시나르의 뇌농양을 제거했습니다. 이와 관련 비트는 그때 시나르가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농양이 터졌을 것이라고 회고했죠. 시나르는 수술 이후 후속 조치를 위해 찾아온 비튼을 마주했습니다. 시나르는 무슬림인 경찰관을 향해 비튼에게 생명의 빚을 졌다라며 감사를 표해달라고 부탁했다는데요.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의사와 환자인 동시에 서로를 통해 정보를 캐내야 하는 적으로서 복잡한 관계를 이어나갔다는 전언입니다. 실제로 시나르는 이전까지 이스라엘 교도소 당국자들과 거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지만 비튼과는 감방 뒤편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주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다만 비튼은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환상에 빠져있지는 않았습니다. 비튼이 편집을 도왔다고 알려진 교도소 평가서에 따르면 시나르는 잔인하고 교활하며 군중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권위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데요. 이처럼 비튼은 시나르와의 대화가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며 단지 하마스에 관한 내용뿐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2011년 시나르가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석방되면서 적과의 대화 또한 끊어졌습니다. 시나르는 석방되는 날 비튼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봤지만 비튼은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진 않았다는데요. 교도소 직원들이 외부에서 하마스 지도자들과 연락하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거절한 것. 그로부터 12년 뒤인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했고 그 중심에는 시나르가 있었습니다. 비튼의 조카인 아다르는 기습 공격 당시 하마스에 붙잡혀간 이스라엘 주민에 포함됐습니다. 비튼은 조카의 비보에 애간장이 녹는 심정이라며 그때 내가 적인데도 시나르의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시나르도 같은 방식으로 내 조카를 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뉴욕타임스가 가족들로부터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기습 당시 부상을 입은 아다르는 가자지구로 끌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